고마냐? 고마냐? 웃으면 안 되는데. 이걸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. 옛날에 우리 저기 밑에 집에 초상 났잖아. 초상 났는데 딸들은 진짜 애절해갖고 막 눈물이 퐁퐁 쏟아지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면 그 막양고 그 왜 저기 이게 뭐야 경풍 그걸 막 잡아 뛰들뛰기 막 하면서 아버지 나를 어떡해요 우리야 어떡해요 우리야 하면서 숨 넘어가요. 근데 며느리는 어떻게 울 줄 알아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남들이 쳐다볼 때는 땅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울어. 근데 남들이 웃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하다 동상 거기 부끄러워 형 웃자고 하는겨 형이 너무 응? 청승 맞아갖고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고 아, 가서 저희 웃을, 여기서 웃을 수 없는데 여기인데 지 대신 힙쓸남은 아, 이럴 때 좀 챙겨줘야지요 김준호 우리 왔시오 아니 멧돼지를 다 죄졌어? 아 시간이 가야지 가는 거지 멧돼지를 잡아갖고 해야지 이거 어떻게 그러마 밤도 이거만 떨어지는 게 다 때가 되면 다 오게 돼 있어 김준호 한잔 나눠 봐 어? 내가 주무냐? 에이 또 왜 이렇게 또 택심 떼기고 찌그리야 매질랑 잡아가지고 오라고 아니 또 멧돼지 타령이요? 멧돼지나 잡아와 아 그러면 멧돼지 때문에 환장하겠네 너 뭐 크나? 나 추우니까 안 커? 돼지 보기는 본겨 어떻게 된겨? 아 그런데 활은 탄탄한 게 안 나타나요 아니 그 활로 잡아야지 아니 나는 밤새 지키려고 했는데 철부가 가져가서 왔어요 설마 그러면 안 되지 돼지를 쫓아가던지 뒷다리를 무조건 늘어줘 아 글쎄 막걸리를 보놨으니까 이놈들이 오긴 올게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금방에 그 뒤갔어요? 야 얼른 잡아 저거 물려 야 금연아 진해 나왔어 진해 진해는 독이 있어요 진해 나왔어요? 이거 위험해요 진해는 독이 있어요 독 있어요, 조심해. 아니, 멧돼지 잡을 놈을 여기다 써. 머리만 꽉 잡으면 돼. 아이고, 잡으라는 멧돼지는 못 잡고 지네를 잡아시오. 껌 대신 달게 아니라 멧돼지 대신 지내네요. 저는 오늘 안에 성과가 나오나 진짜 기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죠.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려고요. 예, 드디어 본격적인 멧돼지 소탕 작전이 시작됐습니다. 활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. 네. 막걸리 통에 진짜 돼지가 이렇게 끼어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. 자 다음 주에 3부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막걸리가 비에 막 섞였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해 주시고요. 이번엔 구석구석 녹색지대입니다. 김세아 씨와 함께합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김세아입니다. 네 번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채소값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. 이곳만 있으면 식탁의 청신호가 탁 켜진다고 합니다. 어서 보시죠. 네. 치솟는 물가 이젠 채소가 금보다 귀합니다 진짜 그래요 요새 아유. 작년에 5천원 하던 게 만원 했다가 지금 8천원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상추가 금추 옛날에는 그냥 상추가 얼마 싸서 그냥 막 몇 개 송 고기 싸먹었는데 지금은 한 개도 안 놔먹어 기왕 먹어 그야말로 삼겹살에 채소를 싸먹을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국민 먹거리가 부족한 이 시대에 똑똑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. 365일 신선한 채소가 쏟아지는 식물 공장 들어보셨나요? 식물 공장 좀 생소한데요? 그렇습니다. 올해 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신개념 공간이 들어섰는데요. 도서관에 쭉 세워진 책꽂이 같죠? 신기합니다. 식물 공장. 이제 공장이란 말이죠 여기가 이게 왜 생겼을까요? 이유는 이렇습니다. 기상이변이나 기상재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채소를 재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.